한약재 액기입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레트를 집어넣고 컨테이너를 집어넣고 나서 담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구지포망으로 싼 상태로 다시 집어넣고 빨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달을 꽂아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또 끊긴다, 끊긴다. 한약재 지금 갖다 놓던 거를 액기통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액체로 넣을 필요가 없잖아. 이거 통째로 넣어도 돼. 한약재를 지금 이동 중에 있는데 모터에 찌꺼기가, 수중 모터에 찌꺼기가 너무 많이 끼기 때문에 제대로 동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20리터 통으로 한 통 떠서 옮기다 보니까 이 2600리터 짜리 한 통 옮기는데 거의 한나절은 꼬박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는 찌꺼기를 삽으로 커서 다시 옮깁니다. 원래 이런 액비를 만들 때 사실 망에다가 집어넣고 작업 조금씩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삽으로 쳤습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한약재 액비인데 사실 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다음에 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시 이동을 합니다. 한약재 통 마지막 부분입니다. 밑부분에 이제 한약재가 보이긴 하는데 이제 얼마지 않으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찌꺼기를 사실 파서 옮기니까 두 번 다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액비도 마찬가지로 한약재 기타 등등 들어있는 거 한 통을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것을 옮기는데 거의 한 3시간 4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중 모터에 커버를 씌워서 다시 물을 컨테이너를 장착을 해서 다시 모터를 옮기고 그 다음 내용물들을 20리터 통에 담아서 다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수중 모터를 꽂아서 빨려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쭉 순간을 보시면 여기 600리터 숫자가 적혀 있던 것이 쭉 내려갈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것들을 얼마든지 빨리 빨려서 이동이 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액은 빠지고 건더기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거의 한 150리터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섯 번째 통 옮길 것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시냇가에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어릴 때 이것을 잘라서 찧어서 물에다 넣어서 고기들을 잡고 했던 그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통을 가만히 보시면 통 안에 전혀 벌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를 한 통을 발로 밟아서 깍깍 만들어 놨던 게 지금 거의 지금 썩어서 거의 한 500리터 정도밖에 되질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의 모습이 살아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안에 거를 꺼냈더니 몇 년이 묵었는데도 그대로 여기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가 거의 한 450리터 정도 되는 것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중 모터가 있는 것을 빨아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쉬운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네요. 액비를 옮긴다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액비를 설치하시는 분들, 제 동영상을 몇 번 보셨겠지만 이것을 꼭 유념하셔서 절대 이동이라는 것은 한다고 생각지 마시고 한 곳에 두고 사용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아주 힘듭니다.